그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늘 제 어몽길대장하고는 선하게 같이 다니고, 그래서 오래도록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좋은 일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어몽길대장의 모습이 좋죠. 좋고, 또 가능하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늘 우리 어몽길대장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 항상 히말라야 길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히말라야 기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기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널리 퍼지고 또 세계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몽길 휴먼재단 화이팅! 어몽길 휴먼재단 후원의 밤 행사를 올해도 또 맡게 된 KBS 이형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내노라하는 많은 이들이 참여한 후원의 밤. 어몽길 대장이 오늘날 세계적인 산악인으로 서기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놀랍고 감동적인 도전을 할 수 있기까지는 그 뒤에 이들이 항상 동행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 이 많은 이들의 동행이 더욱 아름답기만 하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몽길이는 그야말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몽길입니다. 어몽길이가 허난 요새 엄청난 사업을 벌리면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획대로 학교도 짓고 또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몽길 대장이 산에 갈 때마다 이 친구가 제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나 그런 기도를 했고, 또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산을 다닐 수가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야말로 우리들의 세상에 그가 중심이 돼서 어느 같은 훌륭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매년 국내외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봉사활동. 2008년 설립한 이래 네팔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지역에 팡보체 휴먼스쿨을 시작. 2011년 2월 타르프, 2012년 2월 룸비니 휴먼스쿨을 준공. 현재는 안나푸르나 지역에 네 번째 비레탄티 휴먼스쿨을 건립 중인 어몽길 휴먼재단은 올해 처음 휴먼상과 도전상을 제정하여 봉사활동 및 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의 휴먼상과 도전상을 수여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휴먼상에는 제주올레 서명수 기사장이 수상했다. 위대한 도전에 이어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어몽길 대장을 비롯해서, 그녀는 2007년 제주올레길 개척에 나서 5년 만에 섬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를 만들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걷기를 통한 힐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준 주인공이다. 우습게 생각 안 하시고 오히려 이해 좌절하지 않고. 또한 도전상에는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킬리 등반 도중 10손가락을 모두 잃었으나 이해 좌절하지 않고 장애인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하는 등 세계 8000m급 14개 봉우리 완등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김홍빈 씨가 받았다. 도전상에도 역시 트로피와 부상으로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잠시 수상 소감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여기 와서야 제가 도전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산으로 가게끔 격려해 준다는 그 뜻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또 여기까지 왔고, 그 장애를 입기 전에 계획했던 꿈을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요. 또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이렇게 또
이 힘을 보태주는 우리 엄원길 유무원재단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도 저런 선배분들의 본을 받아서 저도 정말 유무원재단에 버금가는 그런 정말 그 행동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국내 장애인들 또 청소년들하고도 그런 좋은 나눔 캠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렇게 엄원길 휴먼재단에는 건강한 정신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좋은 일의 앞장서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동행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엄원길 대장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굉장히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엄원길 대장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모여계시고 또 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모여계시고 또 축복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다 모여계신 것 같아서 자 우리 제가 여기 엄원길 대장을 다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제가 엄원길 대장을 훈련 위하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원길 대장을 사랑하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멋있다. 뭐 가면 갈수록 그 후원의 밤 행사가 너무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정말 아주 성대롭게 아주 잘 치러지는 것 같아서 또 규모가 커지는 만큼 또 후원의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고 너무 옆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아 뭐 저는 뭐 엄대장하고 워낙 이제 그 친하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네팔에 저도 학교를 한번 줘봤던 경험이 있고 네팔을 다녀왔던 경험도 있는데 너무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생활은 덜 아름답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행사이고 계속 그 엄원길 대장의 꿈대로 16개 학교가 빨리 최단 시간 안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사진전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제 뭐 월드비전 뭐 등등등 돕는데요. 오늘 뭐 어차피 취지가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 어떤 분들이 좀 사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네팔 저희가 갔다 온 이후로 이제 인연을 맺게 돼서 이렇게 계속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엄원길 대장님 정말 알면 알수록 양파 같은 분이시네요. 너무 매력 있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또 공연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원의 밤을 함께 공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물론 당연히 선뜻 좋았는데요.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또 놀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함께 또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후원의 밤 정말 대단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눔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들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이들 또한 행복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휴먼재단의 CMS 회원 모든 분들, 임원진들 모든 분들, 이재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휴먼재단 가족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일이요? 너무 다 기억에 남으시겠죠? 네. 하여튼 학교! 저 1호 학교, 판무치 학교 지금 1호 학교로 시작해서 이제 3호, 4호째 전체가 하고 있는데요. 매번 학교 지을 때마다 그때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가장 저는 기억에 남고 가장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몽을 휴먼재단이 2008년도 5월 28일 날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올해로 이제 4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후원회 행사를 하는 건데 예, 매번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또
기원에 정말 또 도움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저희 흥원재단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8,000m 정상을 향해서 오늘 이제 도전하고 정상을 향해서 잘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우리 재단에 많은 성원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많은 힘을 실어 주셔야 힘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몽길 대장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고 자연과 세상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세상을 한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의 사랑이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제법 따뜻하고 제법 희망적이다. 네, 김홍 선수 감사합니다.